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윤 정권은 물불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아들이겠다는 기세로 보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뒤 이송 전환된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브리핑을 했습니다. 소방청이 이송 과정과 관련해 문제 없다고 밝혔는데도 권익위 사무처장이 직접 나서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? 방심위에서 유례없는 청부민원을 한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 149명이 실명으로 신고했지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. 공익신고를 한 A씨에 대해선 보호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 전 정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도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. 어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조사했고 앞서서는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조사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는 모든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다 불러들일 기세입니다.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조사부터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더니 결국은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윤 정권 검찰이 이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검찰은 어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.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. 결국은 김건희 여사 한 명 살리자고 대통령이 정권의 힘을 빌어 제1야당 대표와 퇴임한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조리 수사의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? 도대체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엉망진창이 돼야 됩니까? 이 지경을 보고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없습니까?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죄책감은 없습니까?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십시오.